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 중국의 위기감을 느낀 것인데 이미 대부분의 완성차가 전기차로 체질을 확 바꾸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을 선도적으로 주도했던 유럽에서 좀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회의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과연 내용 자체가 친환경이냐라는 뭐 이슈가 조금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기차의 이제 친환경 요소, 뭐 다닐 때마다 이제 주행할 때는 뭐 거의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환경이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작 과정에서는 친환경적인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하고 투싼 가솔린 모델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드는 과정 내에서 투싼이 그 아이오닉 5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전생애 주기라고 해서 이제 운전하는 기간 내내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이오닉 5가 그 투싼에 비해서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의 그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대부분 그렇게 이제 뭐 나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조 과정상 이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해 보니까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는 12.2톤의 그 탄소 배출을 하는데 비해서 도요타의 이제 라브4 같은 경우는 7.4톤을 배출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 과정에서 그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이제 생산해서 운행하는데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원이 이제 전력입니다. 전력으로 뭐 각종 이제 원자재를 이제 채굴을 해서 그 재련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료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주요 원자재의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전력 2차 전지 관련된 물건들을 이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전력의 생산 속도도 지금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지금 유럽의 화석 연료 관련된 대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원유나 석탄과 같은 이런 화력 발전이 많이 더 가동이 되고요.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그만큼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좀 희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EU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폐지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투표를 했는데 일단 통과는 됐지만 전체 그 반대가 45%를 기록을 할 만큼 반대 비율도 만만치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가동을 하게 된다면은 친환경이 되긴 하겠지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친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과정도 과정이지만 사실 기존의 자동차 업체 속에서는 내연기관차 관련돼서 업종들도 반대가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MW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력 감축을 좀 진행하기도 했잖아요. 그 문제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전기차는 전환을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부품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걸 조립하는 인력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2만 5천 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1만 5천 개 부품 정도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만 대를 생산할 때 필요한 인력 자체를 보면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9,450명 정도가 필요로 하고요. 전기차에는 3,580명,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도까지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 인력이 40만 명 정도 아마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인력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문제가 이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내연기관 업체들의
그 감원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GM이 한 4천 명 정도 감원을 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올해 5천 명 정도 감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르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2천여 명을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런 실업 을 어떻게 이제 조절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반대의 그 의견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노동자의 또 파워가 세다 보니까 그렇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런 우려에 대한 확산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 뭐 친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해서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하진 않은 건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2차 산업 관련돼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한 40%가 생산 비용 중에 이제 40%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가가 한중일 이렇게 이제 4개 국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나 ACC 같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시아 지역의 배터리 업체들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영향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일면 타당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그 2차 전지 원자재의 한 70%를 지금 중국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뭐 마음만 먹으면 2차 전지 가격을 뭐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업체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의 지금 화석 연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도 이런 이제 우려를 이런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런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향후에 이제 전기차 속도가 요즘에 전기차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이제 속도 조절만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이제 기술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가격도 떨어질 거고요. 완성차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과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 어쩌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가격이 안정화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같은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한 이런 시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뭐 관심을 더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이 뭐 최근에 이제 유럽 진출을 하긴 하고는 있지만 뭐 유럽에서도 중국 업체에 대한 이제 견제가 뭐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업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